안녕하세요. 노랑이 담당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실전 쇼핑몰 창업 첫 번째 강의이고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스마트 스토어의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회원 가입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총 8번으로 진행되는 강좌이고요. 실전 쇼핑몰 창업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강좌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쇼핑몰하고 인터넷 마케팅의 이해, 그리고 쇼핑몰 입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후에 앞서 올려놓은 영상 중에 쇼핑몰 입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습 진행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함께 보시는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강좌는 판매 상품 등록하는 부분을 직접 연습을 해볼 것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사진 촬영하고 이미지 보정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판매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 다섯 번째 시간은 쇼핑몰 레이아웃을 꾸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방법들을 좀볼 것이고요. 여섯 번째 시간은 실제 주문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송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고객의 클레임이나 아니면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대하는 방법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은 매출 분석하는 부분들, 그리고 대략적인 인터넷 마케팅의 개요에 대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은 사업자 등록 내는 부분, 통신 판매 신고하는 부분들 같이 행정적인 업무 처리, 그런 부분들에 관한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실습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만, 다음 시간부터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셔야 될 것을 감안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쇼핑몰에 관한 얘기를,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좌를 들으신다는 의미는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쇼핑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지,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인 안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 강좌에서는 쇼핑몰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쇼핑몰과 오픈마켓은 좀 다르긴 한데요. 개념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다 해서 2017년도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약 78조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면, 앞으로 2년 남았죠, 189조 원, 대략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한다는 얘기고요. 개인 쇼핑몰 시장의 규모는 2010년도에 6조 1000억 정도였는데, 2015년도에 12조 2천억으로 늘었답니다. 그러면 대략 5년 만에 두 배란 얘기니까 2020년인 지금은 이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24조 정도로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개인 쇼핑몰은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등의 대형 플랫폼과 브랜드몰을 제외하고 개인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하는 자영업 사업자의 연매출 총액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이 자료들이 조금, 특히 이제 이쪽 개인 쇼핑몰 시장 규모에 관한 자료는 2010년에서 15년이니까 조금 예전 자료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성장 전망은 2022년까지의 예측치가 포함이 된 거니까 보실만 할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 사실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상황으로 지금 거의 두 달째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전자상거래가 무척 중요한 구매수단이 되어가고 있죠.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매장 방문하는 손님들에 비해서 배달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상 이런 기반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판매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가끔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측면은 있긴 하죠,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뛰어드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매출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확실히 1, 2월에 비해서 주문이 많이 늘었고, 또 하나는 이전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생필품에 가까운 품목들의 주문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특성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어떤 상품들이 주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지, 매출이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판매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볼 거고요. 개인 쇼핑몰 상품 카테고리별 점유율은 상점수하고 규모 기준으로 보자면 여성 의류하고 뷰티, 식품 이쪽이 각각 전체의 4분의 1씩 차지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분의 1, 즉 25%를 의류, 뷰티, 식품이 아닌 나머지 것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게 되겠죠. 사실 여성 의류하고 뷰티 분야는 전자상거래 시장 초창기부터 꾸준히 강세를 유지했던 품목이고요. 그런 카테고리고요. 식품 분야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특히나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 신속하게 배달을 해주는, 특히 심야 배송 서비스를 하면서 신선식품 분야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잡화, 홈데코, 가구 분야는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각각 뭐 10%, 8% 정도니까. 그리고 남성 의류나 빅사이즈, 아동, 출산 카테고리 쪽도 생각보다 점유율이 높지 않은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화면에서의 이 이미지들은 뭐냐면 실제 매출 기준이 아니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니까 실제 매출과는 좀 다릅니다. 매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의류 카테고리가 시장 규모는 25.8%인데 개인 쇼핑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은 62.3%에 엄청나죠. 거의 뭐 독점적이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뷰티 분야는 여성 의류하고 비슷하지만 매출은 10% 정도, 식품 분야는 6.8% 정도. 여성 의류 쇼핑몰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카테고리고 경쟁이 심하지만 매출도 당연히 높은. 남성 의류 쇼핑몰은 상당히 적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매출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 잡화 매출도 2.5%로 저조했다고 하고요. 이 그림을 좀 보자면 여성 의류가 이만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뭐 뷰티, 식품, 아동, 출산, 홈데코, 기타, 이것도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뷰티도 10% 정도면 사실 그렇게 적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출산 쪽하고 식품 쪽은 거의 비슷하죠, 점유율이. 그 다음에 홈데코 가구 분야가 4.5%, 기타가 9.2%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매출 기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난 그럼 뭘팔수 있지? 내가 어떤 걸 팔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실 텐데, 그 부분은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생산 기반을 갖춘 경우, 즉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그 경우에는 직접 생산하시는 제품을 판매해야겠죠. 이거는 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상품군에 공급이 가능한 경우, 현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던가 무역업을 하고 있다던가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 매장을 갖추고 있다던가 하시는 경우에도 역시 해당 상품군을 공급을 하셔야 되니까 따로 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 그리고 아마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쪽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엇을 팔 것인지를 사실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본인의 관심사라던가 아니면 내 관심사하고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전반적인 시장의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볼 것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이 벌수 있을지 보겠다라던가 이렇게 대략 세 가지 경우로다가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선택하시는지 상관없겠죠.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내가 판단하기에 뭐 액세서리가 잘될것 같아. 그럼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제품군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까다롭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개인적인 관심사도 아니고 우연찮은 기회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아는 분이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준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가 좋아서 이거 팔면 좀 팔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한번 팔아봐도 됩니까? 라고 했더니 뭐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 정도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게 2016년도입니다. 장사가 조금씩 되길래 좀 적극적으로
품목을 늘려가다가 경험 부족이죠. 경험 부족으로 이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품목을 늘려가다 보니 나중에 가서 제 예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판매 권한을 도로 회수당하면서 손해를 좀 보기도 했고,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지금은 나름 이제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식품 쪽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하게 이것저것 팔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이름이 이제 즐거운 만물상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만물상에 한번 되어보자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루기 시작해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는 한 5,000개 이상의 물건을 올려놨는데, 물론 다 팔리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실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품목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 본인이 할수 있는 품목 한두 가지만 딱 정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생각하실 건 뭐냐면, 배송이라던가 재고에 대한 문제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특성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업 계획서 작성. 이건 그냥 짤막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누군가에게 그 계획서를 보여주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 이런 사업을 합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 계획서는 본인 스스로한테 조언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면서 뭐 거창하게 사업 계획서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도 사실은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운영을 하다 보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배가 산으로 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지 들여다보는 일종의 지도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쓸 내용들은 별거 없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연령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성별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직업군이라던가, 이렇게 나름대로 다양한 고객 계층을 나는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것 같고, 내 쇼핑몰에서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왜 여기서 사는지, 가령 난 남들보다 싸게 팔수 있어 라던가, 아니면 내가 판매하는 거는 남들보다 좀더 소장 욕구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 라던가, 나름대로 구매를 결정짓게 되는 나만의 어떤 매력을 좀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욕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이건 이제 대상 고객하고 가치 창출 요걸 두 개를 정리를 하시다 보면 대략적으로 정리가 될것 같고, 어디에서 판매할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겠지만 스마트 스토어 이외에도 다른 오픈마켓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개인 독립적인 쇼핑몰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는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가 같이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도 고민 좀 하셔야 되고, 수익성, 매출 대비 몇 프로 정도의 돈을 벌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겠죠. 이거 까딱 잘못하면 앞으로는 팔고 뒤로는 손해보는 이런 경우도 많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용 구조, 당연히 이건 수익성하고 비용 구조,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야 실제 내가 버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정리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남들에 비해서 경쟁 요인, 요거는 가치 창출 부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너무 모르겠다,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소제목으로 다쭉 적어 놓고 각각의 글을 좀 써보셔도 좋고, 포털 사이트에 쇼핑몰 사업 계획서 정도로 다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자료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미지는, 아래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에 접속하면 보이는, 맨 상단에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개인, 그 다음에 사업자, 해외 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가입할 때 회원을 나누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개인은 사업자가 없는 순수 개인을 말을 하고요.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하겠죠.
위성현자의 경우에는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서류가 필요하지만 성인일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없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대표자 인감 또는 통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법인은 이제 거기에 법인과 관련 법인 인감 증명, 뭐 법인명의 통장,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거주 사업자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해외 현지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개인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그 이후에 개인 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점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픈마켓들의 특성이에요. 입점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그 수수료가, 매출 수수료가 붙게 되죠. 입점 수수료가 무료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오픈마켓들하고 동일하지만 매출 연동 수수료 부분이 이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2%입니다. 네이버 쇼핑 관련 유입일 경우에만 부과가 된대요. 즉,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내가 블로그에다 내 상품 소개하는 글을 올려놨어요. 그 상태에서 그 글을 누군가 클릭하고 들어와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매출 연동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네이버 웹첫 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메뉴 중에 이제 쇼핑이라고 하는 탭이 있거든요. 거기로 클릭했는데 거기에 내 상품이 노출이 돼 있고 누군가 그걸 클릭하고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했어요. 그 경우에만 2%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본인이 뭐 SNS를 활발하게 활용을 한다던가 해서 나는 네이버 쇼핑과 관련 없이 내가 이 사람들을 구매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라고 한다면 매출 연동 수수료 전혀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건 이제 결제에 따른 수수료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신용카드 수수료가 3.74%. 그 다음에 계좌이체로다 구매하신 경우에는 1.65%. 무통장 입금은 1%인데 최대 275원까지만 나간 겁니다. 27,500원 이상 되는 물건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275원만 나간다는 거죠. 무통장 입금일 경우. 그 다음 휴대폰 결제는 3.85%. 네이버 페이 포인트는 3.74%. 수수료는 최대로 따졌을 때 5.85%까지만 나갑니다.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들어온 고객이 휴대폰을 결제했을 경우 매출연동 수수료 2% 더하기 휴대폰 결제 수수료 3.85%에서 5.85%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사실 이제 매출연동 수수료 2%가 되게 대단하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오픈마켓들 거의 대부분은 카테고리별로다가 좀 많이 나가는 거는 15% 이상, 뭐 18%인가, 뭐20% 정도, 뭐그 이상 나가는 것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2%는 엄청나게 저렴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스토어는 기본적인 특성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뭐 세부적인 항목에선 차이가 날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수료도 그렇고 뭐큰 차이 안 나고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도 판매가 가능하죠. 그거에 반해서 카카오톡 스토어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 국내에 이런 오픈마켓 서비스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 없이 판매가 가능한 곳은 스마트 스토어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려서 좀 팔아보다가 장사가 좀 됐는데 싶으면 그때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좀더 판매 채널을 늘려볼까 싶으면 카카오톡 스토어에 가입을 하시고 좀더 늘려볼까 싶으면 이제 뭐 나머지 오픈마켓들 뭐 11번가 인터파크 이런 데들도 가입을 하시는 그런 형식으로다가 판매 영역을 확장하시는 형태로다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톡 스토어는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카카오 계정이 일단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물론 뭐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계정 가입이 되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상태에서 비즈 계정 등록하셔야 되고, 판매 채널 선택하셔야 되고, 판매자 정보 등록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상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직접 하실 분들이 계시면 들어가 보시면 크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나중에 카카오 쇼핑 쪽에 관해서도 회원 가입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건 뭐냐면 유료 광고 부분이에요. 제가 앞서서 여기에서 유료 광고 별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료 광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네이버 광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광고 채널은, 유료 광고 채널은
네이버 광고가 가장 기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애드 정도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카카오톡 스토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모먼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 모먼트는 예전에 이제 다음 시절에 다음 광고 기능이 업데이트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보이는 이 화면이 네이버 광고 초기 화면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게 구글 애즈 초기 화면이고요. 이 카카오 모먼트는 제가 따로 캡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원가입은 따로 별도로 돈이 들지 않거든요. 나중에 실제 유료 광고를 집행할 때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회원가입은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키워드 분석을 한다든지 할 때는 꽤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 쪽에서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네이버 광고를 좀 훑어보는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개인 판매자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다가 사업자가 되려면 필수로 필요한 것이 이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신 판매 허신고증입니다. 자, 먼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연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이건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속적인 사업을 계획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하고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합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매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이제 한번 신고를 하시면 끝이고요.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이과세가 있고 일반과세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간이과세에서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사업의 종류는 업태는 뭐 소매 또는 뭐 일반과세자일 경우에 도소매 또는 뭐 출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업태들이 있겠죠. 그 중에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매 또는 이제 도소매가 될 것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업이 필수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를 내신 다음에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구매안전 확인증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하고 뭐 구매안전 확인증하고 뭐 에스크로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 통장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신고를 하시고요. 이거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인터넷 발급을 하더라도 사업자 신고가 끝나고 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러 세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세무서로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하고요. 이건 이제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판매자 정보 쪽에 가서 보시면 추적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가지고 물론 이제 신분증도 필요하고요. 그 상태에서 통신 판매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직접 가시길 권해드리고요. 다만 이거는 통신 판매 신고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다르게 세무서가 아니라 보통 이제 구청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다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고 발급됐다라고 안내를 받으면 그냥 그때 가서 찾아오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거래 통장을 개설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건 이제 국민은행하고 농협은 제가 직접 가서 뛰어봤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사업자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0.5에서 3%예요. 세율이 좀 싸고 그다음에 매입세액 공제 역시 5%에서 30%까지 밖에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매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 사업자 중에 간이 사업자가 되는 거죠. 만일에 연매출이 4,800만원 넘어가거나 중간 도매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간이 사업자로다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이로 있다가 이제 지난 9월 달에 도매업을 좀 하려다 보니까 매출은 이거에 형편없이 못 미치는데 어쩔 수 없이 일반 사업자도 저도 변경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사업자는 세율이 10%예요. 그럼 이제 앞에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되게 높죠. 이거에 비해서 되게 높은데 매입 부가세는 전액 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연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사업자 불가지역 내 사업자 대상이랍니다. 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지역별로다가 간이사업자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업자를 낼 사업장 소재지가 혹시라도 간이사업자가 불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세 유형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유형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일반 사업자냐, 간이 사업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세 유형을 바꾸는 방법은 뭐 친구만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죠. 과세 유형을 전환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의 1년 단위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간이 사업자일 경우에 판정 기준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7월 1일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물론 일반 과세 사업자일 경우에도 일반 사업자 판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역시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간이 과세자로다가 자동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실적은 일반 과세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일반 사업자를 유지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간이 과세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그 방법을 통해서 일반 과세로다 변경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셔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는 간이 과세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인가 5년인가 그 기간 동안 일반 과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가서는 실적이 안 되면 이제 간이 과세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제가 안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방법을 거쳐서 일반 과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 일단 일반 과세로다가 신청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간이 과세로 변경하게 되는. 왜냐하면 간이 과세는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그 매입 공제가 얼마 안 되니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반으로다 신청을 해서 뭐 사무실 얻고 뭐 이런저런 비용들 갖다가 다 공제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적이 얼마 안 되면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또는 뭐 우리 그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물론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찾아서라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란 무엇인지, 쇼핑몰은 왜 해야 되는지, 오픈마켓은 어떤 건지, 뭐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 위주로 쭈르륵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짤막하게라도 실습이 필요하니까 뭐 스마트폰을 켜놓고 영상을 보시면서 뭐 컴퓨터로 다 실습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컴퓨터 한쪽 화면에서 조그맣게 유튜브 화면 띄워놓고 실습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랑겸섭이었습니다.